받아주고 받아주고. 안녕하세요. 모델TV 유영택입니다. 유영택을 이겨라. 도전은 계속됩니다. 도전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분. 울산 테니아 클럽 국제 스포츠 활동하고 있는 배재성입니다. 그럼 구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올해 10년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되시진 않으셨네요. 이제 다른 운동을 하셨어요? 축구를 좀 했었어요. 아, 축구요? 축구 포지션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의 허리 봤습니다. 아, 미드필드. 아하, 미드필드. 네, 요즘 축구해가지고 좀 알잖아요. 센터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축구하시고 테니스 해보니까 어떤 게 좀 장점이 되던가요? 훈련하는 그런 스텝이라든지 네. 이런 게 제가 훈련할 때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스텝이 네. 되게 비슷해요. 몇 가지가 이제 뭐 그 점프하는 타이밍에서 아, 예, 그 스텝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예, 뒤로 빠지다 보면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이 다리로 올라가서 점프를 예, 하는데요. 예. 근데 축구는 가다가 이 다리로 왼발이에요. 점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약간 좀 헷갈려요. 저도 그러니까 헷갈려요. 우리는 아무튼 뭐 오늘 네. 뭐 어떻게 지금 스코어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시청자들은 스코어만 기억한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뭐 쳐보면 아닐까요? 네. 예. 열심히 뭐, 해보겠습니다. 예, 부담 없이 열심히 한번 하시. 예. 플레이. 왔습니다. 우와. 나이스 서브. 아. 잠깐만, 날이 자꾸 떨어진다. 사리 15. 잡. 아, 야, 앞에 차라, 앞에서. 아, 야. 추워가지고 나비 떨어졌다. 나비 떨어졌어. 불길한 징조인가? 아, 정말 묵직 그 자체네 진짜. 아, 가자 그냥 가자. 발 잡아라, 발 잡아라. 아웃. 아, 이거 바보야. 15-40. 와. 그러면 안 된다. 야, 좀. 허리 럽. 스윙이야, 스윙. 지금 몸이 좋지. 나 런닝하기 시작했잖아. 아니, 이제 뛰는 게 되니까 이제 굶치는 것도 자신이 많이 생기는 거지. 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호흡도 안 올라왔고 뛴 게 없어서. 아, 딱 밀렸다. 역시 세네.
아, 다리도 안 되고. 아, 이거야. 아, 더 늘려야지. 아이. 아. 아, 멀리 봐. 4대 0. 아, 순식간이네. 필텔럽. 와,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굿샷, 굿샷. 버릴럽. 아,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아, 이 감독님, 몸도 안 풀렸을 건데. 어디서 게임하고 오신 건 아니죠? 그래, 원래 그랬지. 근데 지금, 야, 내가 이게, 아, 우선 다리 힘이 좀 딱 들어가고 딱 들으니까 자신감 있네. 공 구질 자체가 진짜 월드 클래스네요. 그냥 우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이, 텐션이 좀 세네. 헐! 세티놀. 얍.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야, 이게. 야,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오네. 잡자, 잡자. 그래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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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올려라. 좀. 받아주고, 받아주고. 아. 5-1. 얍. 아, 좀 쉽지 해라 인마. 힌틀럽. 아, 나이스 서브. 포릴럽. 어떠셨습니까? 멋집니다. 아니, 한 게임에 하나 정도씩만 나오면 되는데 한 게임에 몰아서 두 개가 네트워크 떨어지네. 부끄럽습니다. 네, 되게...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뭐 실력이니까요. 네. 아, 아무튼 진짜 한 게임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네. 야, 되게 보면 투핸드 치실 때 투핸드는 이쪽 다리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많이.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놓고 딱딱 치시는데 포핸드는 불안하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는 듯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공이 감기고 위로 가고 빗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게 상대방이 쳐서 세게 와도 그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딱 이 밸런스만 딱 잡아주면 되는데 때려 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예. 사람이 자꾸 위축되면서. 그렇죠. 근데 선수들도 그래요. 약간 이게 체중이 임팩트 때 딱 잡아놓고 스윙을 하는 걸 좀 하시면 불안해서 치는 것보다 그래서 미스가 나오는 것보다 자신 있게 스윙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테린이가 아니시고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되시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예. 영광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